화려한 파이터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용인대학교에 김창권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아, 김창권 선수 강력한 홍성 후보를 꺾고 올라왔어요. 우석대학교 오민균 선수 입장. 이어서 우석대학교의 오민균 선수입니다. 오민균 선수 날개차기가 특기입니다. 네. 아, 신장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죠. 오민규 선수 168, 김창권 선수는 183입니다. 네. 아, 좀 신장 차이가 좀 있는데 또 파워 태권도는 뭐 신장이 작다고 꼭 불리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두 선수의 네. 신장 차이가 확연히 보이네요. 자, 예. 아,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앞발. 어, 만만치 않아요. 막상 막하. 앞발에 한, 아! 야, 자기 특기인 오민규 선수의 돌개차기. 그렇죠. 야, 성공은 못했지만 순식간에 이런 빠른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권 선수 앞발이 날카로워요. 아, 이게 붙어서 하는 게 아니고 흔들다가 타이밍을 잡아서 나가야겠죠. 페널티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김창권. 오민 선수 페널티 때 머리 공격 성공시키는 김창권입니다. 오히려 예, 페널티 받은 김창권의 공격이 들어갔어요. 네. 오민 선수 한 대 맞더라도 한 대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맞는 걸로 끝났어요. 예. 아쉽네요. 태권도는 얼마만큼 타격 거리를 유지하느냐, 타격 거리에서 타격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김창권 선수에게 김창권 선수가 페널티를 받았는데요. 오민규 선수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아, 지금 타이밍이 좋았는데요. 아, 이번에도 포인트를 얻지 못하고 있는 오민규 선수예요. 회전할 때 옆구리가 비기 때문에 그 옆구리를 타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네. 흔들어 죽고 흔들 때, 뛰어 들어올 때 옆구리 타격을 해야 됩니다. 네, 1라운드 남은 시간은 30초입니다. 흔들어 줘야죠. 그만큼 압박을 안 주면 서로 타이밍이 지금 좋았는데 약간 예. 파워치가 안 올라왔어요. 600의 게이지 파워치가 가야지 상대방이 게이지 6점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게는 20점까지 빼앗을 수 있고 예. 그 20점이 회전 공격을 하면 40점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뒷차기. 이렇게 1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오민균 선수도 공격을 많이 시도해봤는데 청선수, 네. 용인대학교 김창권 선수 득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창권 선수가 1라운드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김창권 선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고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오히려 김창권 선수가 한 바퀴 돌아서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권 선수의 득점. 저 오민규 선수 넘어지면서 머리 공격 가격했는데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오민규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첫 포인트를 땄어요. 그리고 오민규 선수 돌려차기 예. 옆구리 가격. 이 오민규 선수는 옆구리 가격 적극전에서 차줘야 돼요. 지금 거리가 있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거리예요. 지금 마찬가지 김창권 선수는 거리를 두고 계속 앞발에 의한 뒷발이 나가야 되겠죠. 아, 김창권 선수 몸통이 아니라 몸통의 페이크 모션. 위장 공격을 하다가 얼굴로 올리면 그만큼 효과적인 발차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장 기술, 남을 속이면서 공격과 방어를 해야지만 좋은 득점력을 갖고 상대방 게이지를 빨리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뒤차기를 시도했던 김창권이었고요. 뒤차기 아쉽네요. 예, 조금만 세트라면 게이지가 큰 점수를 빼앗을 수 있었는데 예, 오히려 문민경 선수 돌려차기로 김창권 선수
나르차기. 나르차기 공중에서 세 번 찼어요. 네. 야, 아쉽게 득점에 연결되지 않았지만. 오. 뒤우려차기. 저게 이제 저런 기술이 득점만 인정이 된다면 60점. 그렇죠. 60점의 게이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페널티 때 그런 기술 들어가면 지금 경기 끝났어요. 한 방에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아, 아 페널티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때 큰 기술 한 방. 네. 아 오히려 김창권이 지금 페널티이기 페널티 때문에 한 번 더. 아 뒤차기 아쉽습니다. 네. 다시 7포인트 따내고 있는 김창권. 그렇죠. 이 라운드는 지금 막상 막하에요. 네. 아 6초 남아 있는데요. 저 가야 되겠죠. 시간이 없어요. 아, 받아치면서 결국에는 김창권 선수가 또 한번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그렇죠. 오민규 선수 얼굴을 노렸는데 예. 약간 2라운드 네. 역시 이렇게 김창권 선수가 2라운드까지 따내면서 결승전으로 갑니다. 결승에 진출합니다. 리너!